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맘 다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가문을 살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갔을 전성문
절대 가능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참 해방과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는 도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의 코로나 가운데서 절대 가능의 하나님 능력으로 예언계의 본당을 대표적으로 헌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며 스타트 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하여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원단 말씀이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중껑마의 자세와 기도의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237을 치유하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운동을 위한 도전과 응답으로 3인 1조 플랫폼과 빛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수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과 입사 소통하며 교회와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도로 품게 하시고 장기 개설자들은 한 번 더의 자세로 연락하고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 만남과 주일 섬김으로 새가족의 예배와 교회 정착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과 청년들은 주차장 부족을 제거하고 현장 예배 1만 성도의 대로를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타트 237의 첫걸음으로 땅끝 콜롬비아를 밝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2가지 사단의 굴레와 올무에 잡혀 우상과 어둠이 가득한 땅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전도 캠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선교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세워가시는 정은주 당회장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맡으신 사역과 직분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모든 예배자들은 고난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을 얻는 응답 25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원단 말씀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약속을 붙잡고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예원을 인도하고 계신 응답 25 소식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로마서 강에서 해방선언이 출간됐습니다. 해방선언에는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 선포한 구원의 축복과 참된 자유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책은 성도 선물용으로 한정 제작된 담임 목사님 서체 특별판과 다르게 일반적인 교과서 글꼴로 나왔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회 서점을 비롯해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2023 예원 장로회 신년 할례 예배가 지난 15일 원니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장로 회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에서 목사님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 뒤 장로회가 237 나라 선교와 4천망대 운동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군부대 현장으로 파송되는 렘넌트들이 지난 15일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서 목사님은 군 파송 렘넌트들이 군 선교사로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전하시며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만나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현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트레이닝 세미나가 지난 19일 열렸습니다. 원리스홀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목사님은 237 선교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주요 소식입니다. 주일 출석 1만 명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스타트만 운동. 전도 대상자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정착시키는 3인 1조 전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타트만 운동을 위해 구성된 3인 1조는 우선 1단계로 정기 모임을 통해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대상자를 접촉하고 대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교회 초청 및 예배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3인 1조의 예배화입니다. 대예배 4주 출석과 새가족 4주 교육 수료를 함께합니다. 이어 마지막 4단계는 3인 1조의 교회화로 대상자가 6개월간 지속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3인 1조를 구성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이 같은 4단계 사역활동으로 4천망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피텍 중직자 집중훈련이 오는 29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피택된 모든 예비 중직자가 참석 대상입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음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내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 나라의 나라의 새 무너진 장막을 위해
부드럽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약속이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설날인데 주일날의 설날은 제가 별 기억이 안 나요. 설날인데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가문 복음화 합시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바울의 3인 1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인데 특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인해가 3년 만에 찾아온 대면 이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내려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현장되고 설 가정을 설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의 돌아오는 그런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설을 가장 반기는 대상이 누구냐? 초딩. 초등학생들이 가장 원한대요. 왜냐하면 설날에 용돈을 버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때 얼마나 많은 이 세뱃돈을 받아서 충당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삶이 윤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세뱃돈의 적정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뱃돈 적정 금액이 5만으로 나왔어요. 5만원. 최근 성인 남녀 6천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나왔는데 응답자 절반가량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5만원. 또 경기 침체로 서로 부담되지 않도록 안 죽고 안 받게 하자. 그 응답도 3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의만큼 액수도 중요하다. 성의가 시된다. 10만원에 그렇게 나왔는데 응답자가 10만원. 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이 됐는데 용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 푼도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설거지라 합니다. 걸어 닦는 설거지가 아니고 설거지. 제가 웃자는 말입니다만은 2023년 우리나라 설이 두 번이에요. 1월 1일도 설이고 또 구정도 설인데 2023년을 웃으면서 시작하자. 웃으면서 신앙생활도 웃으면서 아멘.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일소 일로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왕에 사는 거 웃으면서 그렇게 살자. 한치 앞날도 모르는 인생이 왜 화를 내며 사느냐. 한번 웃으면 살아보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더 젊어지고 일로 한번 화내면 한번 늙어지고 그런 내용이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도 웃으며 살아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사단은요, 항상 화를 내라, 항상 짜증내라, 항상 불안해라, 항상 그렇게 미워하면서 기분 나빠라,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불평해요. 의심하는 사람은 맨날 의심해요. 늘 내가 틈입니다. 아예 체질 자체가 아예 머리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세요. 항상 기뻐하자. 이것이 24 감사와 기쁨의 삶 속에 뭘 누리느냐? 25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 25의 축복 속에 인생 작품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깨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 주시고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로 스타트만 운동, 4000말씀 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이라는 이 3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 3.1조다 그랬어요. 3.1조. 3.1조. 저는 3.1조가 모일 때마다 한 번씩 웃고 시작하시 바랍니다. 뭐 3 웃으세요. 서로 바라보면서 하하하하. 그렇게 하면 시작해 보세요. 의식적으로라도 누가 하하 하면요 가짜는 수도 웃을 수 있잖아요. 그 가짜 웃음도요 뇌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엔돌핀이 팍팍 나와 그냥 웃는 거 어색하면 웃는 모습이라도 갖추세요. 웃는 모습 인상 쓰지 말고 웃는 모습. 한국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는 화낸 것 같아. 눈 찢어졌지, 입술 내려앉았지. 그러니까 완전 화낸 것 같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입꼬리 올리시기 바랍니다. 입꼬리 올려. 입꼬리 올려서 한번 보면 참 성품이 좋구나 느껴져요. 입꼬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꼬리가. 우리 시대는 한참 한만의 시대라 다 내려갔지만은 여러분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치유되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누려라. 복음을 누려. 복음 누림이 없으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됐다, 율법 됐다, 율법 돌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2023년 지금부터 완전히 복음 쪽으로 돌아서시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마세요. 너무 확실하게 넘어오세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복음 체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 돼야 3.1조 열매가 풍성해지고 서로가 복음의 열매를 그렇게 맺고 생명이 살아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임해요. 조금 전에 2부 마치고 우리 김기호 장로님이 이 콜롬비아 참 콜롬비아 이거 캠프 가려니까 콜롬비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콜롬비아 이 공군 중령 부인이 공군 대위 이 부부가 같이 이 전도를 해가지고 막 1년 동안 우리 스페니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 콜롬비아 간다 간다니까 아버지가 보고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교회가 세 개나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오늘 인사하러 왔는데 얼마나 우리 김교 장로님과 그 이 선교 이 뭡니까 군선교원에서 잘 양육하는지 집에서 막 데려와 집에 명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김교 장로님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같이 포럼하면서 계속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이 사역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선물을 준비해서 그 부부에게 선물을 그렇게 주도록 하고 얼마나 정말 보면서 야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구나.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바울의 3.1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3.1조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그렇게 가서 먼저 기도처를 찾다가 발레터를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루디아가 딱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비단 이 뭡니까? 이 비단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이 만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봤어요. 점치는 귀신에게 사람들이 점을 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가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버렸어. 귀신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뭐요?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자를 데리고 돈 벌던 사람이 이제 귀신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 바울에게 대대로 바울을 때리고 그냥 얼마나 빼기 좋았던지 바울을 죽사발을 만들어가지고 피투성이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화를 냈냐, 원망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세호랑을 찬체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막 갑자기 그냥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이 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멈추게 했어요. 자기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개하시고 그 간수와 그 가족을 다 복음화시켰어. 다 예수 믿고 구원해 줬어요. 이래가 이 간수가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제자가 돼서. 그래서 이 누디아하고 간수하고 바울이 3일조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도요, 바울이 이제 자비량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이 천막 짓는 거 장사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겨가지고 이들이 3일조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3일조를 이루어서 또 다른 인물을 또 만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등장하죠, 두 사람이.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자예요. 평신도예요. 이들이 바울과 함께 3일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3일조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어진 미션을 서로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 중, 끙, 마, 의, 정적 자세.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절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일평생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시대적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입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하려고 하는 계획을 여기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디모데로부터 그들이 영적 성장을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1차적 목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을 좀 바로 알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분쟁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이끄는 교회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해서 자신의 기쁨을 좀 회복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이게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디모데가 자신의 뜻과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의 의미를 여기서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특히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삼운동을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것이 사역의 승패가 직결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따지고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없어요. 열정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 열심이 더 방해가 돼요. 그래서 강단을 중심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뭐 우리 친하니까 우리 그 오래 못 갑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원리에서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힘있게 추진되어 갈 것이다. 21절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디모데 영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요 자신과 함께 복음을 내 수고한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둘루오라는 말은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에서 난 의미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이 디모데는 종로로 됐다. 종처럼 일했다.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한 생명건 헌신을 디모데가 했다. 사실 이것은요, 복음의 힘을 체험한 자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체험한 자만이 복음을 위해서 종로를 할 수 있어요. 무한세계의 영적 힘을 체험한 자. 이 영적 체험을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죠. 자기 실력으로 하죠. 자기 의지로 하죠. 자기 의지로. 그러다가 어느 날 확 자빠져버리죠. 시험 오면 무한세계,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세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구나. 하나님 하시구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이거 체험해보면 영적 주시는 힘. 이 힘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이 힘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다고 끔찍거리는 특징이 뭐냐?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 힘으로 하면 지 힘으로. 그러니까 늘 힘들지.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스스로 되어진다. 힘들 게 없어요. 저는 뭐 하나님을 골랐는데 뭐 한다고 뭐 힘들다고 그만해라고 하지 마. 때려쳐. 네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뭐 그렇게 힘들다 그래. 그래서 대 앞에 힘들다 해서 아무도 없어요. 잡히니까. 인상만 써도 안 돼요. 내 앞에서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데. 바울이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바울은요. 디모데는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갖춰진 거예요. 연단을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모태신앙이지만 얼마나 디모데가 연단 받은지 너희가 잘 알지 않냐. 21절에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파송을 겨울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해봤는데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 무슨 말입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을 하니까 자신이 즉시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힘든 일인데 즉시로 하겠다고. 디모데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기 것이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사모직의 영적 자세다.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런 청년들 많은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그냥 명령 떨어지면 그냥 군대같이 그냥 팍팍 움직인단 말 들었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이에요.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쓴 영적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과 제자 이거 구별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그때는 제자였어요. 이 말이 요즘 와가지고 분리돼 버렸어요.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분리됐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저 사람 마가다락방에 간다, 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 이 말 딱 떨어지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 생명 건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발각되면 재산 몰수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 싹 다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화형식에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지하 무덤 카타콤을 속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카타콤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이태리 로마 근교에 있는 카타콤에 가보니까 끝이 안 보여. 얼마나 일본들 핍박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눈물 겨울 정도로
안내가 그래요. 바로 따라오지 않으면 길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막 개미 구멍은 구멍도 아니야. 얼마나 많은지. 핍박이 잡으러 들어오면 도망가 버리면 못 찾아는 못 찾아. 그 정도로 핍박 속에서 그야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도 이 남은 제자였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 다르지요. 완전히 퇴색됐지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분리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 곧 제자라는 이 원래 의미가 회복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 원래자 지금 다 분리됐지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존재 자기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스도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한 명의 복음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그가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좀 본격적으로 도와라라고 파송된 사역자예요. 성경금을 빌립보 교회가 거두어서 그다음에 바울에게 갖다 주어서 바울이 그 감옥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줘라.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빌립보하고 로마 이 거리는 1300m입니다. 1300km입니다. 1300km면 우리 서울 부산이 500km 봤을 때 거의 세 번 왕래를 줘. 비행기를 2시간, 3시간 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인데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면 끝나죠. 그때는 교통수단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강도의 위험, 뭐 엄청나게 자연재해, 뭐 위험이 엄청나게 도사리 있었어요. 그것도 이 먼 길을 뭐하러 가느냐? 옥수발하러 가요. 옥수발하러 한다. 보통 결단이 아니죠.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바울도 그를 향해서 자신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내가 설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그가 주어진 사역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강조해 생명을 걸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던 바울을 섬기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걱정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병보다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 알려져서 염려하게 된 것 자체를 더 크게 염려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요. 이들이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영적 한 가족이었다. 영적 한 가족. 우리 모두는 영적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성이 틀린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모신 한 가족이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실제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 은혜가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했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완치가 됐어요.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자, 지금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린 분들이 73명입니다. 아주 중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28명입니다. 101명이 그렇게 지금 암과 지금 사투를 하고 있고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매주 명단이 매주 그렇게 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교역자 톡에 올라옵니다. 이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완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는 의학 상식상 의학적으로 상황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25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무한세계의 힘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임해보면 끝난다. 하나님 한번 손봐버리면 끝난다.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되돌려 보낼 것인데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역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일했습니까? 바울의 감옥에 갇힌 지금 그 어려움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인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전도자를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일, 바울 섬기는 일을 죽기에 이르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생명 건 헌신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 도박과 관련된 용어예요. 도박을 할 때 최고의 패가 나오면 자기가 있던 모든 치부 다 배팅해 버립니다. 이걸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 그리고 이 표현에는 한 부분이 또 무모함이란 뜻입니다. 무모함.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주변에서 볼 때는 무모할 정도로 올인했다는 뜻이 참 무지하다. 하나밖에 모르네 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 올인했다. 바울을 돕는 일에. 그래서 군사된 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미션이 주어지면 자고 우면하지 않고 즉시로 실현하는 자, 군사된 자. 영계 모든 성도는 다 영적 군사되시기 바랍니다. 자고 우면 잔머리 굴리고 장깨 부리고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어려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는 상관없습니다. 핍박도 괜찮다. 불가능한 것도 괜찮다. 자신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결론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가능의 이름 그리스도.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게 바로 25시.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237 나라 살리는, 5천종 살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돼 있다. 사실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별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출신, 성장, 배경 완전히 다릅니다. 디모데는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성경 속에 그야말로 영적 배경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에바브로디도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늦게 복음을 받고 변화된 인물이에요. 막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모태 신앙 거의 없어요. 90%는 거의 다 에바브로디도과에 속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때 많아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 자체만 해도 출신 배경이요. 출신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에서 가져온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 속에서 지어진 이름이지
이 무상 문화.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이 이 이름을 보면서요. 제가 보면 이름만 딱 들어도 은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름 딱 들으면 아, 얘 믿는 집안이구나. 믿는 집안에 태어났구나. 불신자한테는 은혜 이름 잘 안 씁니다. 보통.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름 보면 대강 알잖아요. 대강 아, 믿는 집안이구나. 알잖아요. 저도 이 은혜 은자 기둥주자예요. 이 한글로는 여자 이름이라도 내용의 뜻이 성교사 지었대요. 내가 물어서 어머니인데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여자 이름 지었냐. 여자 이름 모르고 성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름의 뜻을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지어줬대요. 이름의 뜻이. 그 우리 집안 다 주자예요. 주자. 그런데 은혜를 은자가 은혜 은자가 중요한 거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이냐. 어떤 분 이름 보면 용자가 들어간 이름들 많아요. 그거는 용용자요. 예, 이 사탄 용자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안 믿는 집안에서 주로 부모들이 짓든지 그래 이 믿는 집안에 절대 사단을 상징하는 용자 잘 안 쓰지 안 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에바브라티도 이름이 바로 미의 여신의 이름을 그렇게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배경이 다른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 그런데 복음 운동에 있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딱 한 마음이었어.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배경은 다 달랐지만 복음 운동, 이 복음 운동에서 딱 하나, 바울과 평생 동역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언약적 삶을 일일이 언급할 정도로 정거를 보인 사람들이에요. 3.1조가 돼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는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삼운동이라는 이 시대적 미션 앞에 원리스 되기 바랍니다. 원리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 응답의 주역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907년 남궁억 장로님, 성은 남궁이죠. 이름은 억인데 장로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해가지고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 조선 땅은 버려진 땅이다. 봐라 얼마나 돌이 많고 자갈이 얼마나 이 모슬 땅이다. 이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못 써. 일본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이 발전돼 있었어요. 이 기차철 전철 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확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냥 힘이 다 빠지고 무력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 우리 조상 얼마나 연약합니까? 일본 놈들은요 저 섬에 있는 놈들이 저 중국 땅을 차지하고 러시아까지 공격하고 못 말리는 인간들이요. 우리는 한 번도 공격해 본 적이 없어. 맨날 당하기만 했지. 무력하고 국민성 자체가 좌절하기 좋아하고 그냥 소심하고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냥 유교 사상에서 그냥 그런 그 잘못된 것만 가득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연약한데 이때 남궁옥 장로님이 이 곡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주신 동산이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이 동산에 할 일 많다. 사방에 일꾼이 필요하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실제로 이 곡을 통해서 수많은 조선 젊은이들이 막 힘을 얻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이어서 3.1운동이 되어지고 온 민족의 가슴 속에 흘러갔어요. 이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1937년 3월 일제가 제1호 금지곡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제1호 금지곡 절대 부르지 마라.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모일 때마다 몰래 부르면서 애국심을 고치시겠다는 얘기.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힘 빼기 작전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이 삼운동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언약적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공격을 하는 영적 해방꾼이 있어요. 영적 해방꾼, 사단에 잡혀가지고 심부름하는 영적 해방꾼, 영적 무기력감의 좌절 속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에 이 속지 말고 사단을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강단과 소통하면서 25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25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모두 보좌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도 모두 보좌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송환이에요. 이 보좌 25, 기도 25, 25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2, 3, 7, 5, 5천 요요 합니까? 무슨 4천망대 운동을 무슨 우리가 이 스타트만 못합니다. 25 보좌의 축복 누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적 세계에 무한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함의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을 완전히 가지고 3.1조 활성화시켰어요. 이제 내일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이 콜롬비아 선발대가 가서 이제 남미 복음화의 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도 그렇게 야 콜롬비아 했더니 그것도 보고타 아버지가 보고타 목회합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오고 있단 말이야. 신기하고 놀랍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비는 준비해 놓은 현장이구나.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가 3.1조가 탁 돼가지고 흔들림 없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 와도 딱 원팀이 되어서 이 세계복음을 했듯이 우리도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멋지게 삼운동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3.1조를 구성해서 빌립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간 것처럼 우리도 3.1조 운동을 일으켜서 스타트만 운동, 파수망대 운동, 사천망대 운동, 이제 2.3.7 치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출석견 1만 명 되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원리스 되어서 기어이 25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한번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이 일에 동참함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24, 25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헌금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을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과 하나님의 약속 예물 드리는 주님 손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빛의 경제를 역사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37 나라 세계보험을 위하여 모두 다 세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경제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한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형통 회복을 더하시며 십일조한 가정에 말라기 3장의 약속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나리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은신한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인생 작품 남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한 자를 불쌍히 쓰고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하신 주께서 모든 우리 암환자 종환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가족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정우람 청년, 이아람 청년, 김미택 청년, 김하연 청년, 정민현 청년, 황규현 청년, 김준환 대학생, 이준호 대학생, 김도욱 청년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계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움직일 자 인생에 답 찾는 생애 최고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한 장경숙 장로님, 임민주 집사님, 신임섭 청년, 양은혜 청년, 이사라 청년, 백송이 청년, 박진성 대학생, 김건아 대학생, 주님의 전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래 걸다하셔서 생명이 떨치도록 세모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영계 처음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출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삼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확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 세자로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남은 인생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의 종과 교회의 마음을 시험케 하며 생을 걸며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만국이 물 얻게 하리라 허장의 말씀과 스타트만 운동 3천만 명의 향신의 운동 이것이 3.1조를 통해 되어질 수 있도록 바울과 디모데와 너와 같은 3.1조 팀들이 예원에 곳곳에 모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를 회복하여 예만 성도 흥분의 세계로 성교의스님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문 현장 하나님에게 하시고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어머니 그리스도 완전히 무너지고 돌아가는 복된 주의 예수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바울과 함께 3일째 이루어서 참으로 세계복음의 초석이 된 것처럼 모두 다 언약 잡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자들이 되어서 한 시대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에 파송 임하는 모든 성사람들, 해외지의 모든 성도들, 자라는 엠넌트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